오늘의 엣진 주요 머릿기사 살펴봅시다. 먼저 게임 벤시입니다. 바즈테일4의 첫 번째 패치가 나오다. 바즈테일4는 출시되자마자 너무나 많은 기술적 이슈가 보고되었습니다. 충돌, 프레임 드랍, 와이드 스크린 해상도 문제, 로딩 시간, 시야각 문제 등등을 급히 해결한 첫 번째 패치가 나왔습니다. 수십 개의 기술적 문제가 고쳐졌는데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문제들은 9월 28일 두 번째 패치에서 개선할 거라고 합니다. 저도 이 기술적 문제 때문에 도저히 못 버티고 바즈테일4를 환불했었는데요. 이렇게 며칠 만에 대처가 가능한 문제들이면 조금 더 참았다가 발매를 했으면 어땠을까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베타 테스터들이 출시 전부터 고쳐야 한다고 수없이 지적한 문제였는데 말이죠. 분명 멋진 아이디어와 훌륭한 게임성이 있는 게임인데 기술적 문제 때문에 초반 인상을 너무 망쳐버렸습니다. 앞으로 대규모 패치가 더 이루어지고 나면 그때 저도 다시 구매를 고려해봐야겠습니다. 게임 인포머입니다. 10월 출시 예정작 중 가장 기대하는 게임은 압도적으로 레드 데드 리뎀션 2가 최고 기대작이군요. 59%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 뒤를 어쌔신 크리드 오디세이가 11%의 지지를 받았군요. 3등은 소울 칼리버 6가 차지했습니다. 락 페이퍼 샷건입니다. 우주 모험물 스타 컨트롤 오리진이 출시되다. 스타 컨트롤은 아직 하이브리드 장르라는 개념이 낯선 시절에 우주 탐험과 RPG와 어드벤처 요소 등을 뒤섞은 게임으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스타 컨트롤이 없었다면 매스 이펙트도 없었을 거라는군요. 아무튼 고전 스타 컨트롤을 이어받은 게임 스타 컨트롤 오리진이 며칠 전 출시했습니다. 웃긴 대사, 아케이드 우주 전투, 행성 탐험 미니게임, 기이한 외계인들을 만나러 갈 시간이라고 합니다. But this proves it. There are aliens out there, including some pretty mean ones. We're going to kill the heck out of us! Hello, darling. On behalf of the Order of Famished Lords, I welcome you. Oh, it's those aliens we heard about. The ones that don't mean us imminent death. Captain, this is the lunar facility the Lexites settled after they first left Earth. The Scribe have repeatedly ordered us to destroy creatures such as you. PC 게이머입니다. 썬리스 스카이가 내년 1월 31일에 출시. 썬리스 씨의 후속작 썬리스 스카이가 내년 1월 31일 출시된다고 제작사가 공식 발표했습니다. 썬리스 스카이는 탑다운 방식의 스팀펑크 어드벤처인데요. 내러티브가 있으면서도 또 생존 요소도 있고 전투와 탐험 요소도 있는 게임입니다. 전작 썬리스 씨가 보여준 것처럼 많은 자유와 발견을 보장할 거라고 하네요. 현재 앞서 해보기 단계이니 스팀에서 미리 해볼 수도 있습니다. 유로게이머입니다. 베데스다가 희귀암에 걸린 12살 소년의 소원을 들어주다. 희귀신경암에 걸린 12살 소년 웨스의 소원은 폴아웃 76을 플레이해보는 거였는데요. 의사에게서 최근 치료를 중단해야겠다는 말을 들은 후 폴아웃 76을 플레이해볼 수 없겠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폴아웃 76은 11월에 나오니까요.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 베데스다가 파워아머 헬멧과 토드 하워드의 친필 사인이 담긴 폴아웃 76을 들고 한달음에 웨스의 집에 방문했답니다. 웨스의 부모님은 웨스가 참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고 알려왔습니다. 전부터 베데스다는 아픈 아이들에게 회사 문을 활짝 열고 초대했었고 또 조용히 난치병 어린이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기관을 후원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웨스의 부모님은 치료를 중단하겠다는 의사의 결정에 처음엔 절망적이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웨스는 이젠 더 이상 신경도 안 쓰이고 무섭지도 않다고 말하며 유머를 잃지 않고 있습니다. 웨스의 쾌유를 빕니다. PC게임즈 N입니다. 세키로 섀도우즈 다이 트와이스가 새로운 보스전을 공개하다. 다크소울 제작진 프롬소프트웨어가 만드는 세키로의 새로운 게임 플레이가 공개됐습니다. 이번에는 타락한 수도승과 대결하는 장면입니다. 이 타락한 수도승과의 보스전에서 이기려면 그때까지 습득한 모든 기술을 활용해야 합니다. 또 보스전이 여러 단계의 페이지로 구성되어 있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사라졌다가 플레이어의 뒤를 노리는 식으로 말이죠.
세키로 섀도우즈 다이스 트와이스는 내년 3월 22일 출시 예정입니다. What's your win rate against this boss? It's not super good. I can tell you that. What is it when you're not? Success rate. Okay. All right. I like those odds. Practice makes perfect. Practice does make perfect. Seems glad it's not me playing right now. If you're old and your skills have rusted, it doesn't really help. I love the setting. Oh. Come on, man. You can't be that old. It's fair. Very cool. Oh, man. 그럼 오늘의 게임 뉴스 헤드라인에 모험을 했습니다.